저 앞에 트럭 따라간 저 간다고 따라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사람 있으면 멈춰야 돼요. 네. 네. 이제 서주죠. 그냥 되죠. 사람 없으면. 자, 왼쪽 봐야지 저기 차 오는지. 고개 돌려서 봐야지. 고개 아니 저쪽으로. 앞에 보고. 네. 저쪽에서 사이드 미러 보는 거 아니야. 저쪽에서 반대쪽에서 오는 차를 보라는 얘기야. 수위 나옵니다. 오케이? 네. 브레이크 쓰고 도착하였습니다. 스타트. 네. 아니야, 깜빡이 흔들려고 하지 말고 뭘 해야 돼? 깜빡이가 아니라. 그렇지, 브레이크를 채워야지. 그죠? 그 다음에 집에 가려면 뭘 해야 돼? 시동 꺼야죠? 네, 꺼야지. 밀지 말고 당기세요. 자, 아까 얘기했잖아. 들어갈 때 여기를 봐야지. 이렇게. 거울을 보는 게 아니야. 거울은 내 뒤를 보는 거잖아. 옆에 온 걸 일단 보는 거잖아. 난 저쪽에서 반대쪽에서 오는 걸 봐야 돼. 저기서 아저는 저 차를 저기 봐봐. 모닝 있지, 모닝. 네. 내가 여기서 출발을 하려고 그래. 네. 그럼 저기 오는 차도 봐야 되겠죠. 제 차에서 네. 들어올 수 있잖아. 네. 그럼 제가 먼저야, 내가 먼저야. 제가 먼저잖아, 시를 바꿔 돌면. 네. 그죠? 네. 이해됐어요? 네. 딴 데 보지 말라. 시동. 네, 이번에는 A 코스. 깜빡이 끄시고. 깜빡이 끄시고. 네. 네. 기다려요. 아직 멘트 안 나왔어. 자, 이번에는 일만 안내해주고 네. 본인이 다 알아서 해. 네. 자, 다 알아서 하는데 지금 시험이라 생각하시고 편안하게. 네. 자, 지금 내가 감점 먹어도 돼. 그렇죠? 편안하게. 네. 감점 먹으면서 아, 내가 어떤 걸 감점 먹는지 알아야 돼. 네. 그럼 모르면 안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편안하게 하는데 자, 버벅대도 좋아요. 네. 버벅대도 좋으니까 완벽하게만 하면 돼. 네. 아까처럼 막 그냥 차 옆에 차 오는데 막 나가고 그러면 안 돼. 네. 좀 버벅대서 못 가더라도 네. 안전하게 하란 얘기예요. 네. 예? 예, 본인이 지금 면허를 따고 실제 운전을 한다고 생각해봐. 네. 사고 나면 안 되잖아. 네. 그래? 자, 출발 준비 되셨나요? 네, 예,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A 코스. 주행 시험을 시작합니다. 알아서 판단해요, 변호인님. 출발하십시오. 네. 네? 내가 알려줄게 지금은. 우측 방향입니다. 편안하게 해요. 네. 그냥 지금 본인 목적지까지 차 끌고 가는 거야 그냥. 제한 속도 네. 50km 구간입니다. 시험이라 생각하지 말고 목적지까지 네. 본인 차를 끌고 간다고 생각해. 네. 부모님과 같이. 네. 야, 아까 이제 출발할 때 왼쪽으로 안전 확인을 안 하려고 했어, 그죠? 꼭 네. 해야 돼. 어, 했습니다. 네, 했어. 했는데. 안 하려고 했다고. 아, 응. 꼭 안전하기는 정말 중요한 거야. 네. 안 보고 그냥 나가면 죽는 거야, 보니. 네. 잘 봐야지. 내가 이제 도로를, 내 도로를 그냥 쭉 직진만 갈 땐 상관이 없는데, 옮기거나 뭐 할 땐 무조건 봐야 돼. 맞죠. 알겠죠? 응. 쭉 가다가 우측으로 빠지는 거예요. 네. 그거 알죠? 합류하는데. 네. 네. 그때 들어갈 때도 오른쪽 보는 거 까먹지 말고요. 꺾을 네. 때 항상 이런 오토바이들 옆에 지나간단 말이야. 아. 네, 전동 킥보드. 네. 네. 차만 다니는 게 아니에요, 도로에는. 전동 킥보드, 전기 자전거, 오토바이. 그죠? 네. 그것들은 다 옆으로 샛길로 다 달린단 말이야. 딴 데 보면 안 돼요, 신호 바뀌니까. 운전할 때 앞만 보세요. 네. 달릴 때, 대기할 때는. 아까 저처럼 그 정지선 넘으면 얼마나 감점 7점. 제한 속도 50km 구간입니다. 약 기어 변속 하세요. 네. 우측 방향입니다. 얼마나 네. 우측으로 빠집니다. 네. 우측 방향입니다. 봐야지. 안 봤죠, 그죠? 봐야 된다고. 10점 감점된다고.
우회전이 아니니까 깜빡이 어떻게 해야 돼? 본인이 딱 알아서 판단해야 돼, 이제는. 네. 어. 이제는 본인이 딱 판단하고 하는 거야, 그냥. 네. 운전은 기술이 아니야, 판단이야, 판단. 네. 판단을 정확히 해야 돼. 네. 제한속도 50km 구간입니다. 다음 안내시까지 직진입니다. 깜빡이 너무 빨리 껐다. 너무 빨리 껐어요. 네. 그리고 방금 잘 했는데 좀 아쉬운 거는 못 갈 것 같으면 멈춰도 돼. 네. 알겠죠? 브레이크 네. 밟으면 되죠. 그냥 멈춰서 완전히 정지를 해도 돼. 네. 우리 아까 그렇게 했잖아. 정지했잖아. 네. 네. 저쪽에서. 기억나죠? 네. 네. 자, 3차로 계속 진행. 이렇게 생각하면 돼. 못 갈 것 같으면 멈춰라. 알겠죠? 네. 못 갈 것 같으면 멈춰라. 네. 신호는 바뀌게 돼 있고 차는 안 오는 타이밍이 있다. 네. 알겠죠? 네. 계속 3차로 진행. 네. 지금 하고 있는 코스는 A 코스입니다. 네. 주황색 바뀌었죠? 네. 주황색 바뀌면 저 뒤에 횡단보도 앞에 있죠? 거기 네. 신호등 빨간불 들어오니까 멀리 가서 주황색 들어오면 그거 조심해야 돼요. 네. 아까 이제 옆으로 옮길 때 네. 우측 안전하긴 안 했기 때문에 그 관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죠? 진로 변경이기 때문에 10점짜리 감점, 그죠? 꼭 진로 변경할 때는 봐야 됩니다. 그거 말고는 지금 괜찮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그거 말고는 뭐, 크게. 직진 우선. 네. 약 300m 앞 고가차도 우측 옆길입니다. 여기도 도로가 두 개로 나눠지는데 네. 그대로 가면 돼요. 옮기지 말고 머리 따라가지 마세요. 그러면 차 따라가는 직진. 차도 우측 옆길입니다. 계속 직진. 다음 안내시까지 직진입니다.
가다가 이제 우회전할 거예요. 약 500m 앞 우회전입니다. 약 300m 앞 우회전입니다. 그냥 가는 우회전일 때 깜빡이 안 켜진다는 거죠. 응? 네? 아까 그거는 우회전이 아니고 그냥 우측 차로를 이용한 거고. 이제는 우회전이니까 깜빡이 켜야지. 150m. 아까 멘트가 잘 들어보면 우측 차로를 이용하세요잖아. 우회전이 아니잖아. 그게 끄는 거지. 지금 이제 우회전입니다잖아. 약 150m 앞 우회전. 당연히 깜빡이 켜야 되겠죠. 이제. 빨간불에 만약에 우회전하게 되면 2단 바꿔요. 네. 우회전입니다. 제한속도 60km 구간입니다. 천천히. 커져. 자, 좌측 깜빡이 켜세요, 이제. 좌측 깜빡이 가볍게. 왼쪽 보고 들어가요. 제한속도 60km 구간입니다. 차 온다. 다음 안내시까지 직진입니다. 깜빡이 끄고. 그래서 깜빡이 바로 켜라 하는 거예요. 자, 천천히. 꼬리 물게 하면 안 되니까 정지. 정지선 앞에 정지. 갈수 되겠다. 갑시다. 가도 되겠다. 비어 있다. 천천히. 그렇지 말고. 좀 더 앞으로. 조금만 더 앞으로 갑시다. 스타. 만약에 여기 안 비어 있으면 저 뒤에 정지선에 서야 돼요. 좀 더 앞으로. 클러치 밟고. 약 100m 앞. 제한속도 30km 구간입니다. 우측 깜빡이 켜고. 자, 여기 신호위반이에요. 실격이에요. 네, 실격이에요. 신호위반이에요. 멈췄어요. 멈췄어요. 속도 안 빠르잖아요. 천천히 어리게 보고요. 자, 왼쪽 보고. 제한속도 깜빡이 안 켜고 들어왔잖아요. 그죠? 자, 우측 깜빡이 켜고. 오른쪽 보고. 그러니까 차는 운전을 막 하는 게 아니야. 법을 지켜야 돼, 우리는. 법을 준수하면서 운전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자, 옆에 불법 주차가 있다고 해가지고. 그냥 막 들어가는 게 아니라 깜빡이 켜고 켜고 그죠?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앞에 불법 주차 있으면 아 저기 왜 서있지가 아니야. 빨리 깜빡이를 켜는 거야. 그리고 왼쪽을 보는 거예요. 그죠? 네. 그리고 옮기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속도가 안 빨랐잖아 우리가. 이 뭐 우리 속도 해봐야 25km밖에 안 됐어. 아까 우리 안에서 설명했잖아. 25km에 주황색 들어오면 정선이 요 앞에 있으면 멈출 수 있다 그랬죠. 횡단보도 좀 물들여도 그죠? 근데 본인 그냥 갔잖아. 더 밟고 그죠? 그 시급되는 거예요. 감쪽까지 밟아버린다고. 주황불도 속세요. 주황불도 내가 얘기했잖아. 적색의 시작이라고 그랬죠. 초록의 연장이 아니야. 거기 멈추다가 네. 그 선 조금 지나도 괜찮아요. 다 감점은 되지. 그래도 실격은 안 돼야 될 거 아니야. 신호위반은 실격이니까 한 번에. 멈출 수 있는 건 멈추세요. 주황불이 들어와도. 못 멈추는 걸 가라는 거지. 그 충분히 멈출 수 있어. 본인이 마음만 먹으면. 가다가 사고 나면 신호위반 사고예요. 처벌받는 거예요. 계속 2단 천천히 가세요. 앞차 우회전 차 있을 수 있으니까. 아까 여기서 바뀌었거든. 올 수 있거든. 구간입니다. 자, 3단 우측 깜빡이 켜시고 속도 올리고 들어가야 되겠네요. 속도를 쭉 올려봐. 그럼 금방 들어가잖아요. 그렇지.
km 이상으로 속도를 유지하세요. 좌측 깜빡이 켜고 빨리 왼쪽 보고 전원 밝으면 깜빡이, 전원 밝으면 당황하지 말고 빨리 깜빡이 켜는 거예요. 속도 유지 과제를 종료합니다. 다시 우측 깜빡이 켜고. 그렇지. 항상 꺾을 때는 보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우회전 한번 하고 유턴 있는데, 네. 한번 혼자 한번 해볼게요. 배운대로. 빨리 안 해도 돼. 천천히 해야 느긋하게 해서 기체 신경 쓰지 말고. 배운대로. 우회전입니다. 보시면 다음 안내시까지 직진. 자, 아니 앞에 우선 봐. 앞에. 자, 보면 지금 우회전할 때 본인 기어 변속 회사 안 했어요. 그래서 안 했어. 안 했지. 4단이잖아. 그러니까 차가 아까 들을 거리잖아. 그죠? 아까 이렇게 속도를 본인 줄였잖아. 네. 그러니까 줄이니까 들을 거리잖아 이렇게. 그죠? 네. 이렇게 하면 감점 뜰 수 있단 말이야. 가스 풀가라고 시동도 꺼질 수 있고 기어 변속 내가 꼭 하라 그랬잖아. 그죠? 2단으로. 네. 2단 또는 3단으로. 자, 좌측 깜빡이 켜고, 자, 왼쪽 보고 들어갑니다. 약 500m 앞, 유턴입니다. 기어변속 꼭 해야 돼요. 네. 깜빡이 끄고, 속도 더 줄이고, 다시 좌측 깜빡이 켭니다. 왼쪽 보고 들어가요. 기어변속 하세요. 외장할 때. 배운 대로 하세요, 배운 대로. 네. 본인 시험 보면 100% 다 시동 다 꺼먹어. 저기 뭐야 시험차는 새 차라 그랬죠. 예민하단 말이야. 아까 그렇게 해버리면 다 시동 다 꺼먹어. 시동 시험 떨어진다고 돌다가. 오케이? 네. 기업에서 꼭 하세요. 좌회전. 우회전만? 아니 좌회전도 기업에서 해야지. 2단 또는 3단으로. 자, 좌측 깜빡이 켜고 유턴 한번 혼자 해보세요. 배운 대로. 마찬가지 유턴도. 좌회전 시 유턴. 유턴입니다. 이어서. 시간을 종료합니다. 자, 마지막 무슨 깜빡이? 종료 지점에 도착하였습니다. 오른쪽 아까 붙어서 마무리 정지. 클러치 밟아야 안 꺼지지. 클러치의 기능 네 번째 뭐예요? 아까 얘기했잖아. 시동 꺼짐 방지라 그랬지. 네. 시동, 브레이크만 밟으면 꺼지잖아. 아, 네. 시동 걸어요, 빨리. 하고. 까먹지 마세요. 네. 아, 여기도 뭐 가스불가 떴죠? 네. 지금 드르륵 했단 말이야. 아까. 드르륵 하면 가스불가 뜬단 말이야. 얼굴 몸매 하겠어요? 네. 그러니까 기어를 적절하게 변속을 안 해주고 차가 덜덜 떨리면서 힘이 딸려서 RPM이 밑으로 떨어지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RPM이 보세요. 몇 RPM이에요? 615. 615. 밑으로 떨어지니까 RPM이. 시동은 안 꺼져도 감점 뜬다는 얘기예요. 기어변속을 꼭 해줘야 됩니다. 아셨죠? 10분 쉬었다가 이제 친한 형 들어오면 같이 출발할게요. 네.